안녕하세요. 뉴욕키다리쌤입니다. 미국의 의료체계는 그리고 미국의 의료기술은 요즘 세상에는 전세계적으로 최고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료비는 거의 최고 수준이죠. 일반 사람들이 병원을 한번 가기에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들이 의료비고요. 그 다음에 급한 상황에 앰뷸런스 한번 타기가 겁나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나 농담으로는 미국에서 살면서는 노인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아프지 말고 병원을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뭐 보험이 오바마 케어서부터 해서 각종 보험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보험을 들고 있음에 불구하고도 또한 보험비를 내고 있는 그 보험비의 비용이 과다할 만큼이나 부담스러운데도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언젠가는 꼭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병원이죠. 그리고 약값입니다. 자,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살면서 못 고치는 병 그리고 기술적으로 꼭 의지를 해야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미국으로 병원을 가야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하시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미국에 와서 진료를 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의료 관광을 오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사시는 많은 시민권자이신 분들이 또한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미국인들조차도 한국에 가서 의료 시설을 이용하고 또한 건강에 대한 체크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비싸다 말들은 많이 하는데 미국의 의료 비용이 비싸야지만 되고 비싸고 있는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서 감당을 못하고 부담스러운 이유 첫 번째입니다. 제약회사들의 횡포입니다. 의약품을 만들어내고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많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들이 가격에 대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네 이유가 있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1불밖에 안 하고 단 1달러밖에 안 하는 의료기의 비용이 100달러가 넘고 150달러가 넘는 게 비일비재하고 엑스레이 하나 찍는 게 200불, 300불 될 수도 있는 비용들이 몇천불이 되기도 하고요. MRI나 CT 같은 경우에도 몇천불에서 몇만불까지도 가기도 하죠. 자, 이런 제약회사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지 왜 정부는 나서지 않을까요? 제약회사들의 로비 때문입니다. 제약회사들의 그 파워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정치권과 국가에 로비를 하는 부분이 오랜 동안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거를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처럼 실질적인 비용의 이익금이 플러스 얼마 안 되는 돈에서 고객들하고 환자들의 청구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약회사들이 많은 신약을 개발하고 의료기를 만드는 회사들조차도 그 chapter master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의료비의 부분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자기네들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지난 모든 대통령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해결을 못하고 물러서고 임기를 마치고 말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회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회사들과 병원들과의 관계성과 계약관계들 때문에 보험사들의 이익금 때문에 보험사들이 챙기는 이익금이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원과 의사들 관계에 있어서 보험사들이 자기네들 이익에 맞는 부분을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의사들과 병원들과의 관계성을 갖는 게 기본 이유죠. 물론 의사분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분들 개인들이나 병원들 개인들한테는 막대한 베네핏과
수익과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약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보험사들조차도 어마어마한 로비를 하고 있고 정치권과 또한 국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과 그 네트워크를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비용들의 모든 터무니없는 가격은 일반 환자가 부담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픈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과 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응급치료를 받아서 10만 불이라는 돈이 나왔을 때 내가 정말 갚지 못하고 또 나눠내고 싶을 때에는 원무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돈을 내는 곳이죠. 그 옆에 보면 소셜워커들이라고 있습니다. 가서 내가 이만이만해서 돈을 이거밖에 못 내겠다. 그럼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더 못 내겠다. 그러면 디스카운트가 또 됩니다. 또 하물며 내가 이 돈을 지금 낼 수가 없으니까 할부로 해서 나눠내겠다. 나눠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되죠. 공평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막대한 이익금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나중에 가서 돈을 못 받는 일이 있어도 손해보는 게 없는 겁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살다가 급하게 병원을 신세를 지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병원비 감당을 못해서 파산을 하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를 가가지고 남은 부분의 병원비와 의료비를 그냥 없애고자 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미국인도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비행정적이고 불공평한 그런 환경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 수많은 미국인들이 살면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막대한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나 많은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비용 중에서요. 의사 한 명당 보조를 받아야 되는 보조인원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비용들이 전부 인건비로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의사들이 많은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구조는 왜 그러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로우수, 고소의 제일 첫 번째 나라죠.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차하면 고소를 하고 여차하면 재판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조금만 넘어져도 앞에 상점을 고소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사고가 났어도 그냥 거의 상대방 보험사를 고소하는 게 비일비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료사고가 제일 겁이 나는 겁니다. 이 겁이 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잘못해서 오진을 해가지고 고소를 당하게 되면 의사의 생명이 거의 끝날 만큼의 내가 보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간단한 감기로 병원을 방문을 하거나 간단한 기침만 가지고 병원을 방문을 해도 각종 검사를 요청합니다. 기침 하나 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서부터 피검사부터 별별 검사를 다 하죠. 왜? 의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렸을 때 오진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가진 병원 검사를 다 하는 겁니다. 그 몫은 다 어디로 갈까요? 네, 환자한테 가는 거죠. 환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세싱이 또 필요하다고 본인들은 의사들은 생각하고 병원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의 병원에 갔을 때 모든 일들이 정말 응급실에 가지 않는 이상은 정말 일이 늦고 검사도 늦고 병원에 입원하는 비용이 더 많이 지출이 되고 쌓여지고 하는 겁니다.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많은 검사를 통해서 결과를 얻기 때문에. 하지만 비용 문제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은 전부 다 환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기다리다가 결국은 때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얼마나 이게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병원 시스템의 행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에서는 환자들이 왔을 때 종이 차트지를 꺼내서 환자의 기록을 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돈을 내고 갈 때 크레딧 카드든 체크든 아니면 현금으로 내고 갈 때의 그 수납도 전부 사람이 하고 있죠. 그럼 그 인건비는 누가 감당하나요? 병원 한 병원을 운영하고 개인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평균 의사 선생님 외에 스텝으로 두세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스텝만 필요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환자의 차트지를 가지고 돈을 수납을 했을 때 빌링,
돈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돈 계산하는 건 외부에서 파트타임으로 또 빌링하는 전문인들을 영입해야지만 됩니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전부 다 컴퓨터 시스템에 화가지고 파일링을 종이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한다면 좀 더 수월하겠죠. 그런데 미국의 모든 개인 병원들은 아직도 종이 차트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차트지 관리는 누가 할까요? 사람이 해줘야 되죠. 환자가 왔을 때 지난 방문 때의 기록이 있는지 차트지를 꺼내야지만 되고 의사 선생님들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차트지를 확인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주면서 환자하고의 진료 관계의 컨설테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비용서부터 전화를 받고 어포인트먼트를 받는 그러한 인원이 필요하죠. 또한 인건비입니다. 자,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소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청소비에 대한 비용도 인건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들이 내고 가고 의료보험을 통해서 결제를 하거나 현금을 통해서 결제를 한 모든 환자들의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는 빌링 누가 하나요?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되나요? 사람이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많게 되기 때문에 의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환자하고의 상담하는 비용서부터가 미니멈으로 높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보험이 없으면 거의 죽으라는 소리나 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험이 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또 보험의 커버리지에 대한 부분도 천태만별이라서 실질적으로 보험비를 한 달에 $1,000 이상의 한 달에 지출금을 내도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서 커버를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의 그 내용들이 한계가 많습니다. 그럼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환자가 내야 되죠. 아프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안 아프고 사나요? 사람 이름 모르는데, 그렇죠? 미국에 살면서 제일 회의감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뽑는다면 의료비일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단격으로 의료비에 보험비는 많이 내고 있음에 불구하고 내가 막상 받아야 되는 의료시설에 대한 시간이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기회나 커버리지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 다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살면서 의료비가 높은 이유, 환자들의 문제점은 아닙니다. 다 모두가 다 구성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 네트워크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못 고치나요? 제가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없죠. 한 나라의 대통령도 노력을 해가지고 고치려고 했었던 전임 대통령도 못 고쳤습니다. 정치 그렇게 잘하고 연임까지 하면서 대통령을 했던 사람도 못 고치는 게 미국의 의료비 체계 시스템입니다. 언젠가는 고칠 날이 있겠죠. 그게 언제일까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안 계시고 저도 이 세상에 없을 때 그 이유나 가능할까요? 자, 오늘 영상 참 안타까운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미국의 의료비 시스템 높은 이유 네 가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하랍니까? 그렇죠? 하지만 왜 그런지는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실 거라고 판단해서 제가 오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건강 유지 제일 우선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키라리 쌤이었습니다.